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 시장은 CPI 지수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흔들리진 않는 모습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강한 반등을 보였고 그렇게 해서 다 상승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P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전체적인 주들은 일단 한 9개 부문 정도가 다 상승 마감해가지고 헬스케어가 1.5% 이상 상승하고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기술주, 유틸리티주 등이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하고 산업주들은 일단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경기순환주 중에서 일단 의류라든가 주거 부문 같은 이런 부분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오늘 이 CPI 지수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일단은 고용이 역시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높아지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증시는 일단 물가지수의 위기는 어제의 불호 일단 넘어갔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연준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고용과 그다음에 고물가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물가하고 고용이 서로 상반되게 움직인 대비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서 저고용과 저금리 그다음에 고고용과 고금리 지금 이렇게 약간 그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FOMC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는 여기에 따라서 어제 내마녀의 날이라 가지고 옵션 만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제 약세로 들어가는 금요일이라든가 이런 경우 오히려 시장 가는 하락의 가능성이 있음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기 회복에 따른 이 고물가와 고고용을 계속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승부할 수밖에 없고 일단 다음 주 FOMC에서 과연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즉 그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연 테이퍼링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준하는 행동이 나오거나 혹은 이것이 더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지금까지 해가지고 연준이 그 사들였던 회사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차서 매각을 들어가면서 거의 테이퍼링은 하지 않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그 행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진짜 더 그 자금의 회수, 즉 자산의 축소가 계속 가속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미중 관계 갈등이 계속 기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도 미국의 생산자 물가의 급등과 그다음에 미중 관계 속에서 좀 기리한 행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중국이 이제 그 회사의 그 반외국 제재법에 대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놓고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걸 봤을 때 앞으로 미중 관계 갈등이 상당히 우리 증시 하반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아마도 연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좀 그 충격을 약간 더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런 우려도 증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